안녕하세요. 2023년 개묘년에 우리 이제 돼지띠분들 성격이 되게 강하시고 우직하시고 또 정직하신 편이죠. 그런데 조금 사업하시는 분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.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이제 말하자면 작년 재작년 때부터 내가 운이 들어오기는 들어왔어요. 근데 그 운이 내년까지 쭉 이어져 가요. 근데 우리 사업하신 분들이 그 운대로 쭉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 단 앞에만 좀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셔요. 앞에만 좀 보지 마시고 멀리까지 보시면 더 그 운에 내가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. 그리고 또 반대로 이분들은 건강수가 남들보다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. 만약에 30대 뭐 40대 미만인 경우에는 내 몸에 건강을 좀 챙겼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자꾸 나 아니면 안 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. 조금 그때 나를 좀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에 지친 것도 좀 내려놓으시고 어쨌든 그랬잖아요. 작년 재작년 때부터 나는 운은 이미 들어와 있어.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우리 2023년까지도 쭉 그 운을 갖고 갈 수 있어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불안감 갖지 마시고 조금 답답하더라도 3-4월만 잘 넘기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화이팅 하시고요. 우리가 문서 이동이라 그래야 되죠. 문서 이동에 너무 함부로 도장 찍지 마세요. 그러고 나면 분명히 좋은 날 있습니다. 화이팅 하세요.